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바로 3억년 동안 화석으로 지내다가 깨어난 바로 트리옵스인데요. 바로 트리옵스인데 지금 이거는 국내에서 있는 게 아니라 대만에서 가져온 거예요. 대만. 제가 설명서를 읽어보니까 영어 버전도 있고 중국어 버전도 있어요. 자, 되게 신기하죠? 이거를 제가 지금 뜯어봐서 해볼 건데, 최대 13cm까지 커진다고 하니까 우리나라 트리옵스랑은 다른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제가 이거를 성장 과정을 계속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자, 그럼 개봉하러 갑시다. 자, 바로 이건데요. 지금 되게 다 영어로 써 있어요. 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블라블라 막써 있는데 제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겉박스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짠, 짠. 어, 뭐야? 여러분, 이게 끝이에요. 자, 오, 이렇게 설명서가 두개 들어있네요. 요거는 딱 봐도 중국어 버전이 있고, 그다음 여기 영어 버전이 있네요. 근데 저는 이거를 버리고 그다음에 영어 버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는 제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 그림을 보세요. 자, 이게 대만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트,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이 들어있는 게 해처리 보일, 트리곤 에그, 그다음에 하여튼 알 먹이, 그다음에 조그만 스푼, 그다음에 온도계 등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cm를 어디서 봤냐면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트리옵스가 맥시멈으로 최대 길이가 about 13cm, 여기 보이시죠? 진짜 13cm까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잘 길러보긴 할 건데 진짜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용물은 여기 보면은 푸드라고 써 있거든요. 여기 보면 먹이라고 써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에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트리옵스 알, 이건 트리옵스 먹이인 거죠. 그리고 여기 되게 신기한 게 우리 국내 거랑 다르게 여기는 톱보기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이 스포이드가 있고요. 여기에 온도계가 하나 있네요. 온도계를 여기다가 붙인 후에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요, 2도에서 29도. 그리고 이 물을 사용할 때 여기 밑에 제가 정수기 물을 받아왔는데, 여기 보면 신선한 물이랑 뭐 미네랄 물이랑 그다음에 끓인 물을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는 보면은 pH를 조성해주는 그런 컨디션 팩 같은 게 들어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팩 같은 게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깨끗한 물, 정수기 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스와 알을 바로 투여를 할게요. 컨디션 팩이 없기 때문에 바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에다가 알을 넣고요. 그 다음에 살살 조금 저어준 후에 라이트에, 그러니까 빛에 노출을 시켜서 24시간 정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몇 마리가 부화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짠, 다 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한 후에 이거를 알을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마구마구. 우와. 자, 이 정도면 됐고요. 이 다음에 이거를 집에 있는 조명이 센 곳에 하루 정도 둬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팅은 완료가 됐고요. 제가 키우면서 주의 사항이나 뭐 먹이 먹이는 방법 등은 우리나라랑 똑같고, 제가 다음 편에 영상을 올리면서 더 정확하게 적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부화하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